정부 없는 언론을 선택한다면 어떤 분의 말씀대로 자신 언론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함께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영란법에서도 혹시 그 법적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돼서 혹시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것은 되지 않는다 해서 제 원내대표 시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한 달 됐습니다만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언론 관계 이거는 제가 100번 4대의 말씀을 올리고 다시 한번 의원님과 국민 여러분과 오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. 네, 후보자님의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공감합니다.